안녕하세요. 애터미 글로벌 법인의 소식을 전하는 글로벌 톡톡의 최혜정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상식 및 애터미 캄보디아 법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 하면 앙코르와트가 유명하죠. 이 외에도 내가 알고 있는 캄보디아 정보는 얼마나 되는지 맞춰보면서 지금 캄보디아 속으로 출발해볼까요? 애터미 법인이 있는 태국을 비롯해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인접 국가와의 시장성 또한 눈여겨볼 만한 나라 캄보디아. 애터미 캄보디아 법인은 설립 전부터 캄보디아 내에서 많은 나눔 활동을 펼쳤는데요. 우물 지원 사업, 뺏먹고 초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이어 작년에는 캄보디아 국방성 해군 병원의 비상 발전기와 앰뷸런스 등을 지원하면서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더운 나라 캄보디아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기는 5월에서 10월, 특히 7월에서 9월 사이에 비가 가장 많이 온다고 합니다. 건기는 10월에서 4월 사이로, 특히 11월에서 1월 사이는 초가을 날씨처럼 매우 시원하지만 이때를 제외하면 매우 덥고 건조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계절 상품을 권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언어는 크메르어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영어도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입니다. 국민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182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21만 원 정도인데요. 2020년도부터는 4%를 올린다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공식 화폐는 리엘, 1달러 이상은 달러도 함께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저녁이 있는 생활,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라 퇴근 후면 다른 모임이나 활동 없이 가족과 즐기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잦은 전쟁과 킬링필드를 겪은 캄보디아인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도 많이 낳는 편입니다. 2017년 기준 캄보디아의 합계 출산율은 2.5명이며 0세에서 4세 인구가 전체의 11%를 차지할 정도라고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세 이하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젊은 나라! 특히 수도 프놈펜은 일을 위해 도시를 찾은 젊은이들로 넘쳐납니다.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산책이나 외식을 나온 아이들 웃음소리가 거리에 가득하다니 보기 좋은 풍경이네요. 여러분, 혹시 태권도나 당구를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캄보디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통의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스포츠 스타인데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에서 캄보디아의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가 1954년 처음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딴 금메달인데요. 18살의 손시부메이 선수가 첫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금 그는 캄보디아의 국민 영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국민 영웅, 캄보디아의 당구 여왕 스롱 피어비 선수입니다. 2017년 제5회 국토 정중앙배 전국 당구 선수권 대회 우승, 같은 해 9월 터키 세계 여자 3쿠션 선수권 대회에서 3위, 2018년 11월 아시아 여자 3쿠션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 떴다 하면 우승은 그녀의 목! 캄보디아 스포츠계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피겨 여왕 김윤아급이라고요. 어떠신가요? 캄보디아 이모저모를 알고 보니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애터미 캄보디아 법인의 인기 상품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개인의 건강을 굉장히 신경 쓰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에 아낌없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소비 패턴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인기가 높은데요. 인기가 많은 애터미 상품으로는 해모힘, 비타민C, 유산균, 오메가3가 있습니다. 생필품인 치약, 칫솔, 폼클렌저, 샴푸, 화장품은 앱솔루트, 선크림 또한 주요 소비 품목이면서 식품군에서는 카페 아라비카, 감자라면, 컵라면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뷰티 인플루언서의 증가로 구매 경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 1월 기준으로 캄보디아 내 페이스북 사용자는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0%에 이르며 무선 인터넷 품질이 주변국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모바일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젊은 인구가 비중이 크다 보니 SNS를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한국 제품이란 이유만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었지만요. 최근에는 해당 제품을 SNS에서 검색하여 후기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애터미 사업을 한다면 필요한 에티켓은 무엇이 있을까요? 7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머리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신체 중 가장 높은 부위인 머리를 가장 신성하게 생각한다고요.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위이니 조심해주세요. 두 번째, 성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박사장, 김대리 등의 호칭은 위험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성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을 멸시한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요. 세 번째, 명함을 줄 때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명함을 받는다면 바로 주머니에 넣지 않고 찬찬히 읽어보고 지갑에 넣는 것이 상대방에게 존중의 표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캄보디아 사람들의 이름은 한국과 같이 성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뒤에 붙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부를 때에는 성보다는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과 성을 함께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총리 훈센의 경우 미스터 훈센이나 미스터 센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네 번째, 미팅룸에 들어갈 때는 가장 연장자가 먼저 입장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침묵을 하는 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협상을 할 때 언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첫 미팅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신중히 듣고 우리의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죠. 캄보디아 사람들은 친절해서 가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때에도 웃으면서 이해하는 동작을 취할 때가 많다고요. 따라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크메르어를 구사하는 동료를 대동하는 것이 좋겠네요. 다섯 번째, 삿대질은 금물. 캄보디아 사람들끼리 심하게 화가 났을 때 서로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한다고요. 캄보디아 사람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굉장히 기분이 상해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캄보디아의 행운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는 숫자 3을 조화의 숫자로 여기죠.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3명이서 사진 찍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빨리 죽는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캄보디아에서 행운의 숫자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숫자 9를 행운의 숫자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이나 9가 많이 들어간 전화번호가 매우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제품을 전달하거나 소정의 상품을 전달할 때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면 좋겠네요. 에티켓 7번째,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식사하는 자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식사에 초대를 하면 초대한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관례. 캄보디아 사람들을 초대했다면 초대한 분이 시원하게 쏘세요.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인사법을 소개합니다. 캄보디아 전통 인사법은 양손을 모아서 얼굴 쪽으로 당겨 모으고 머리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현재는 서구 문물의 영향으로 남성 사이에서는 악수가 보편화되고 있지만요. 전통적인 합장 인사를 하면 아주 좋다고 하네요. 처음 만날 때와 작별할 때는 합장 인사를 꼭 기억하세요. 캄보디아 사업을 꿈꾸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정보를 잘 기억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